글쎄요, 아역을 연기했을 때랑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다를까? 사실 잘 모르겠어요. 너무 오랜만에 와보는 드라마 현장이고 달라진 거 있어요. 저 어렸을 때 촬영했을 때는 이제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었는데 이제 촬영하러 오니까 카메라가 두 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. 촬영 현장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. 약간 저 어렸을 때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도 누나가 있지만 누나가 있어요. 저도 누나가 있고 누나한테 굉장히 틱틱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곤 했는데 어렸을 때 누나가 이제 은주의 방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. 태용이 누나는 난데 드라마 속에서 이제 태용 누나가 누나니까 누나가 좀 그게 좀 기분이 묘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어렸을 때 저랑 많이 좀 닮은 것 같아요. 이제 어제 그 5화가 나왔는데요. 그 깨물한테 한 거 있잖아요. 사랑해! 그거랑 했는데 그거 어제 우성이랑 상호랑 같이 해서 봤어요. 피자집에서. 반응이요? 사실 이번에 은주의 방을 준비를 하면서 숙소부터 좀 바꿔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의 방 구조가 바뀌었거든요. 방을 이동을 하면서 정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그러면서 정리했으니까 깔끔해졌으니까 이제 우리 다시는 더럽히면서 살지 말자 라는 그런 다짐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정말 셀프 인테리어라는 게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게 일단은 본인이 쓰지 않는 그런 짐들을 잘 버리는 것부터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. 본인의 그런 방이 바뀌면은 그 삶이 바뀐다라는 그런 말이 드라마에 나와요. 방이 바뀌니까 조금 더 의욕적으로 살게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 말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. 조금 더 예쁜 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태용이가 되고 싶습니다. 파이팅! 태용이가 출연하는 은주의 방. 네. 네, 이렇게 카메오로 출연하게 돼서 이렇게 왔죠. 맞죠. 사랑해. 저 이거 맞아. 아직 미공개인데 어떻게 막, 내 친구라. 아직 미공개인데 막 술 취해서 화장실. 아 저도 맞아요. 그 예고편에 나와요. 예고편에 나와요. 이거 아니야? 맞아요. 예고편이 아니라 태용이가 보는 작가다. 그거 태용이가 여태까지 살면서 취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했나. 잘했더라고요. 그래도 뭐 100점 만점에요? 10점 만점에? 10점 만점에? 그러면 10점 만점에 손가락으로 네. 이렇게 표현하죠. 네. 하나 둘 셋. 너도 해야 돼.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. 11점. 10점 만점. 8점 드리겠습니다. 붙여, 저기다 붙여. 저 11점이요. 8점 드리겠습니다. 짜잔. 그것이 20점이야. 20점. 대체로 굉장히 높은 점수들을 주셨는데 네. 네. 비슷한 점은 돈을 좋아한다. 약간 오그라든다. 오그라든다. 그리고 돈을 좋아한다. 자, 이렇게. 그리고 형제들과 친하다. 아, 그치. 일단 근데 그 역할에서는 일단 그 은주. 이제 둘째 누님과는 별로 안 친하잖아요. 근데 큰 누님과의 그런 사이좋은 모습을 보고 그게 좀 가족과 많이 닮았다고 했고 안 닮은 거는 일단 PC방을 안 가고. 그치, PC방을 안 가죠. 그리고 친구가 있다는 거. 잠시만요. 장난이고. 그 뭐냐. 성격이 조금 안 좋아 보인다는 거? 그치. 네, 뭐 그런 거는 빼고는 뭐 다 태용 같아요. 태용이가 캐릭터를 또 어떻게 담았는지 저도 잘 모르니까. 좀 승준이가 좀 걸렁걸렁. 네, 맞아요. 그냥 약간 좀 저 같은 스타일인데. 네. 학생이니까. 네. 태용이가 저를 모티브로 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우. 그만씩하죠. 태용이 현실에서 못해본 연애도 드라마에서 해보고 잘 됐다고 생각하고.
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힘을 내길 바란다. 네. 영화 연기 너무 잘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싶고 앞으로도 슬퍼의 대배우로서 성공하길 바란다. 네. 뭐 한마디? 네? 한마디. 대웅이 형!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나이 많이 춥죠? 드라마 촬영 열심히 해요. 저 슬퍼 잘 지킬게요. 갔다 와요. 렌트 영화 힘들어도 힘들지만 즐거워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. 네. 열심히 하렴. 너의 꿈을 펼쳐봐. 네. 아, 아무튼 저희가 오늘 되게 귀중한 네. 경험을 했고 그쵸. 네. 그 태웅이가 같이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또 저희가 그쵸. 또 다른 일 때문에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? 네, 그러니까 태웅이 왔으면 네. 놀렸을 거야. 맞아. 막 세빈이 막 엔지 몇 번 내냐면서. 네, 아무튼 정말 좋은 네. 경험했고 네. 앞으로 더 슬퍼는 더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, 여러분께 찾아갈 거니까요. 많은 네.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설렌스버 슬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기분이요? 오묘하네요. 오묘하고 그리고 몰라요. 이상해요. 아무래도 큰 누나한테 용돈을 받았을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. 네. 10만 원을 주셨어요. 10만 원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그걸로 여자친구랑 행복한 그런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. 사실 매 순간순간이 다 기억에 남는데 정말 첫 촬영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재현이랑 PC방에서 게임했던 것도 기억에 남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었고요. 사실 다 모두 아쉽고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은데 그래도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한 그런 태웅이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화이팅!